지금 26일부터 28일까지 고기압권의 일사 그리고 상층의 건조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30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가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건강에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공상민입니다. 금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말 고온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서울의 최고 최저 기온 그래프인데요. 비가 왔던 22일을 제외하고는 23일까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전국 단위의 최고 기온 분포를 보시면 19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검은색의 2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였고 22일, 23일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온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기압계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4월 19일 날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고압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 고압부가 위치한 상황이었고요. 고압부 상황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한 일사가 1차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중국 남부에 위치한 이 저기압과 고압부 사이에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강한 일사와 따뜻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이 고압권에 의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와 일사가 더해졌고 그때는 이 고기압 가장자리로 해서 동풍이 불면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고 그 넘은 공기가 다시 서쪽으로 화강하면서 공기가 승온 현상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이때 강원 영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조금 비가 내린 이후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데요. 26일부터 28일 주말까지는 점차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그래서 28일에는 평년보다 8도 내외로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30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가는 곳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온이 최근보다도 더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일과 지금 보시는 그림은 26일과 28일의 일기도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초록색 구름 계열은 크게 북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남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기류의 흐름,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성 기류가 흐르면서 이 빨간색 점선 내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이 고기압이 주말 내내 영향을 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강한 일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식도를 보시면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이 고기압 통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고기압 원대로 하강을 하면서 강하게 단열 압축에 의해서 승온 현상이 벌어지는 이 온통 내에서 꾹꾹 눌러 담으면서 하층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주말 내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축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기온이 상승해서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28일까지 지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온은 다음 주 분기 예보를 보면 29일 전국적으로 강수가 예상되어 있고 흐려지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온이 평년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29일 강수 이후에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갈수록 평년 기온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5월 1일경에는 평년 기온으로 기온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온을 누그러뜨릴 비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아직 발생되지 않은 29일 날 새벽에 중국 쪽에서 발생될 저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 제주도 부근으로 통과를 하면서 29일 날 전국적으로 강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말까지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10시부터 북강릉에 황사가 관측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초 지역의 PM10 농도가 100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를 넘어서면서 10시부터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그 위성 영상 붉은색 계열의 황사에 라고 위성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23일 날 동해상으로 빠졌던 이 황사가 기류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유입되면서 동해안 쪽에 조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하게 위성 영상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황사떼들은 동쪽으로 떠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5일, 26일까지는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연직 시계열 서울이나 대전에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떠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떠서 지나가는 황사가 조금 떨어져서 영향을 줄 경우에는 환경부의 중앙 황사대
대책의 상황실의 발표 자료라든지 에어코리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 주말까지 안개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과 27일 상대적으로 차가운 이 경기만 주변에 그리고 서해안 쪽에 차가운 해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차가운 해수면 부근에서 생긴 이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바다 안개, 해무라고 하는 바다 안개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밀려서 연안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연안 쪽 그리고 연안에 가까운 내륙 혹은 내륙 쪽에는 이 복사무라고 하는 안개, 지표 부근에 생긴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26일 새벽 그리고 27일 새벽까지도 안개 유의해 주셔서 도로교통이나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 원인은 1사와 따뜻한 공기의 유입, 21일과 23일은 1사와 산맥을 넘는 동풍류의 승문현상, 지금 26일부터 28일까지 기온 상승은 고기압권의 1사 그리고 상층의 건조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쌓이면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축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30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가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건강에도 조금 유의해 주시고 낮 동안에는 또 고온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예상되고 있는 전국 강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저기압이 발생되지 않았고 29일날 새벽쯤에 발생될 저기압이 조금 북상이나 남하에 따라서 이제 강수 구역이나 강도는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